해당 마트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교묘히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편법 의혹을 피하기 위해 법인도 두 개로 쪼갠 뒤 각각 다른 법인으로 땅을 사고 도로를 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건축물 쪼개기 의혹을 받는 해당 마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마트 운영을 맡은 두 법인 모두 지난 2021년 12월 16일 같은 날 설립되었습니다. 법인 구성원 4명의 이름도 같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이 한 법인의 대표, 다른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다른 법인은 두 사람이 역할만 바꿔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소지도 일치합니다. 하나의 중형규모 판매시설을 무늬만 다른 두 법인이 소매점으로 쪼갠 뒤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엔 연면적 1,000제곱미터가 넘는 중형마트급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국토계획법을 피하고 편법 의혹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법은 이제 편법인데 저희 건축하시면 다 알고 마트가 같은 법인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같은 법인이 네, 좀, 피하려고 네. 이렇게 했다고 이미 한번 적이 됐으니 여기서는 우리 따로 운영할 거다. 그렇게 네, 의도할 수 있죠. 편법 쪼개기 마트 진출은 결국 지역 상권을 잠식해 영세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일단 주변에 경쟁 매장이 없어서 뭐 노출도나 매출 부분에서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높을 것 같다는 생각. 지난해 편법 쪼개기 마트 진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행정을 또다시 무력화시키는 유사한 방식의 마트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실제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통해서 시정 조치라든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원주시는 해당 마트 두 곳 중 한 곳은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언제쯤 개장할 수 있을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